게임도 알고 해야 더 재밌다. 안녕하세요, 솔테이거입니다. 자, 저는 지금 Day of the Dead 키타나 챌린지 세 번째 타워를 하기 위해 들어왔는데요. 자, 세 번째 타워, Silver Tier Characters Only, 은색 계열만 사용을 하셔야 되죠. 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팀을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번엔 아예 정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센 애들부터 갈게요. 조합대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타워, 첫 번째 단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아주 좋아요. 네, 두 번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방어 깨주는 게 좋아요. 네, 세 번째 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타임 완료하면서 오늘 보상도 받았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타임 상태 이상이 걸렸는데요. Off balance. Your team was caught off guard. Random tagging. 자, 당신의 팀은 무방비 상태, 그 상태에서 잡히거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나갔고요. 무작위로 교체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판 아무런 교체 없이 완료했고요. 자, 세 번째 타워 3분의 1 완료 보상으로 6천 코인을 얻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판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모두 완료를 해서 에너지를 소비했기 때문에
여섯 번째 판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웃월드 속성을 안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네들이 느려요. 여섯 번째 진행하는데도 벌써 지금 아휴. 네, 일곱 번째 바로 들어갈게요. 제가 웬만하면 아까 앞에 썼던 애도 다시 그냥 영혼 사용해서 충전시키고 바로 다시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아웃월드는 웬만하면 안 키워요, 제가. 그만큼 맘에 안 들어요. 일곱 번째 한 완료하면서 오늘 보상도 받았고요. 자, 여덟 번째 판 상태 이상이 걸려졌습니다. 자, Dark Magic, your team takes damage as the match goes on. 자, Dark Magic은 흑마법이죠. 저주가 걸리는 거죠. 당신의 팀은 대전이 진행될수록 피해를 입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덟 번째 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공격하는 거 보면 진짜 암 걸릴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타워 3분의 2 완료 보상으로 7,000코인을 얻었습니다. 자, 그럼 아홉 번째 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아웃월드 한숨만 나오네요. 자, 열 번째 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추가 타가 나오면 뭐합니까? 성능이 안 좋은데. 네, 이렇게 해서 10번째 판까지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째 들어갈게요. 자, 11번째 진행 확실히 아웃월드 애들보단 빠르고요. 자, 12번째 판 상태 이상이 걸렸죠? Vampires, enemies drain your life to regain their own. Vampires, 흑혈귀죠? 적들은 자신의 체력을 채우기 위해 당신의 체력을 흡수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빠르죠. 자, 12번째 판 마무리하면서 오늘 보상도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타워 완료 보상으로 영혼 35개를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세 번째 타워까지 완료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네 번째 타워 할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